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더운 여름에 많이 먹게 되는 국수를 해보려 해요. 비빔국수를 준비했는데 매운맛도 덜어주고 맛도 좋은 신선한 토마토를 곁들여 냈어요. 그럼 재료부터 보실게요.
어떻게 해보셨나요? 이제 국수와 준비된 고명을 접시에 담고 시식해 봅니다. 매콤하지만 사과와 토마토의 달콤함이 느껴져요. 이번엔 토마토 위에 국수를 얹어 먹어볼게요. 토마토가 정말 싱싱해서 상큼해요. 시청에 감사드리고 토마토처럼 싱그러운 여름 보내세요. 다음에도 요리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